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진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4강 저와 아이오들과 함께 연필을 보면서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짧아요? 아니면 길어요? 몇, 몇 미터예요? 몇 센치예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저희 키 익스프레션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 익스프레션스입니다. Make sure to 라는 표현인데요. Make sure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Make sure 하고 to 하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꼭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뭐 하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너 그거 해! 하고 그냥 명령문으로 동사만 탁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일러줄 때는 make sure to 하고 동사 원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아침에 꼭 아침밥 거르지 말고 먹어야 돼. 자, 아침밥을 매일 먹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have breakfast every day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밥 매일 먹어야 돼. Make sure to have breakfast every day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로 또 예문, 아두 번째로 예문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그책 반드시 끝까지 오늘 다 읽어야 돼. 그 책은 오늘 다 끝내렴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자그책 끝내, finish that book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Make sure to finish that book. Make sure to finish that book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랑 아이랑 한 턴씩 번갈아가면서 할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너 오늘 우산 가져가는 거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너 오늘 우산 꼭 가져가렴. 하고 엄마가 다시 아이한테 상기를 시켜주었어요. 아이는 뭐라고 해요? I'll, I will. Thank you. 그렇게 할게요,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두번째 키익스프레션으로 넘어갈까요? 두번째 키익스프레션은 오늘이 우리, 우리가 길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How long 이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어요? 라고 길이의 개념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how long is 하고 나서 여기 뭐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사물을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럼 how long are 하고 여러 개의 명사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빨대는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빨대는 straw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빨대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the straw?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밧줄은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밧줄은 영어로 뭐예요? Rope죠.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How long is the rope? How long is the rop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랑 아이랑 한톤씩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져볼게요. 자 이거 얼만큼 길어? 물어볼 건데요. 이 탁! 자는 얼만큼 길어?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아이가 2미터예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긴 탁자죠. 자, 한번 해보죠. How long is this table? How long is this table? 자, 이랬더니 아이가 2미터예요. It's t meters long. It's 2 meters long. 자, 그래서 2미터니까 meter 다음에 s를 붙였습니다. 자, 이 표현들 가지고 우리 본문 공부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드디어 34강, This is my favorite pencil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펜이에요. 라는 표현인데, 아, 연필인데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 아이들마다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펜이나 문구류 이런 것들이 꼭 있죠. 저도 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아이랑 엄마랑 이제 책가방을 싸면서 이제 펜, 뭐 펜슬, 연필의 길이도 얘기해보고 펜슬 케이스, 뭐 필통의 길이도 얘기해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길이의 개념도 살짝 비교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엄마가 먼저 얘기합니다. 를너 모든 펜슬을, 즉 너의 모든 연필을 네 필통에 넣으렴이라고 엄마가 얘기해주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make sure 사용할 겁니다. make sure To put your pencils in the pencil case.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ke sure put your pencils, 너의 연필들을 어디에다가 in the pencil case. 필통에 넣으렴. They can break easily. 얘네들은 쉽게 이렇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필통에 넣으라, 넣으렴.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ey can break easily.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이제 연필을 넣습니다. Okay. I want to bring This blue pencil. 저는요, 엄마, 이 파란색 연필을 to my class. 학교에 가져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I want to bring this blue pencil to my class. 저 이거 학교에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너무 짧지 않아? 너무 몽땅 연필 아니야? 자, 뭐 하지 않아? Isn't this? 하거나 isn't that?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이야. Isn't that? 너무 짧지 않아? Too short? 라고 엄마가 표현해 주시는 거죠 Isn't that pencil too short? 너무 짧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서 했더니 아이는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자기 가 좋아하는 연필이니까 No, this is my favorite pencil 아니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난꼭 가져가야겠어요 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엄마 어떡해요? 엄마는 아 그래 그거 가져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긴 것도 하나 더 가져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All right h 니 알았다 하고 일단 엄마가 한번 참고 You can bring it. 가져가렴. 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도 긴거 하나는 챙겨야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However, 너 필요할 거야. You will need a long pencil too. 긴 것도 하나 필요할 거야. 저기 있는 분홍 연필도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ake the pink one with you. 자, 너는, 저, 너와 함께, take the pink one with you. 가져가렴. 이라고 엄마가 표현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I will,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I also want to take this ruler.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 also want to take this ruler. 저이 자도 가져갈 거예요. 라고 아이가 얘기를 해요. 어, 근데 그건 좀 너무 길지 않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해 봤죠? Isn't it too long?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요. Isn't it too long? 너의 필통에 비해서. 필통에 비해서는 좀 길지 않니? 뭐뭐에 비해서 할 때는 뭐 compare 할 수도 있겠지만 for라는 표현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네연필꽃 필통에 조금 길지 않아? 다시 한번 해 볼까요? Isn't it too long for the pencil case? 그 연필 필통에는 좀 너무 길지 않니? 그다음에 엄마가 물어봐요. 너 그거 자는 몇 센치야? 물어볼까요? 자는 얼만큼 길어? How long 사용하면 되겠죠? How long is the ruler?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0cm 자 였대요. 자 해볼까요? It is thirty centimeters long. It is thirty centimeters long. 이 라고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pencil case 필통은 얼마나 길어? 물어볼까요? How long is the pencil case? How long is the pencil case? 얼만큼 길어? 그랬더니 그룰러를 사용해서 한번 재봐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You can use this ruler. 이거 사용해서 엄마처럼 이렇게 재봐. 재다는 measure입니다. 그래서 measure like this. Measure it like this. 자, 그것을 like this 이렇게 재보렴. 하고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연필 꽃, 연필 필통은 얼마였냐면 20cm였어요. 해볼까요? At 20 centimeters long. It's 20cm lo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야, 필통이 더 짧죠? 그 자는요, the ruler, 너무 길어, is too long, 들어가기에, to fit in the pencil cas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엄마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너 그냥 짧은 거 가져가는 거 어때? 이거는 잘 맞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해볼까요? Why don't you 사용할 겁니다. So Why don't you put this short ruler? 이 조그만 거 가져가는 게 어때? Why don't you put this short ruler? 라고 하면서, it will fit. 이거는 잘 맞을 거야. 라고 엄마가 제안을 해주죠. 그랬더니, You are awesome. 엄마 멋져요. 하고 아이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중에요. Isn't it too long? Isn't it too, 뭐, 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너무 하지 않니? 뭐, 너무 뭐뭐 하지 않니?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Too long to fit in.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길다. 이거 여러분 응용하실 수 있죠. Too big to fit in. 어디. 그래서 어디에 넣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표현쓸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활용도가 좀 높은 표현들이니까요. 여러분 잘 익혀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Bye!